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5강이 되겠습니다. 요가 명상의 본산 파르마트 니케탄 아시람. 니케탄 아시람에서는 이제 매년 세계 요가 축제도 주관하고 인도 정부도 적극 후원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참으로 구경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 아대륙 어디를 가더라도 역사와 전통 그리고 뭔가 영성에 관련된 종교나 정신적인 유산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구나 여행자들은 한동안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수천 년의 신비함이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이고 어제 오늘 생긴 문화가 아닙니다. 별로 수출할 품목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불교를 수출해서 중국 땅에 확고하게 이식시켜버렸습니다. 인도 불교를 넘어서 중국적인 불교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선종 불교이죠. 찬 부디즘이라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찬 부디즘. 일본에서는 이제 찬을 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선이라고 그랬죠. 힌두교와 요가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나 자이나교는 인도 철학에서 비정통파로 이제 취급을 받지만은 요가는 인도 정통 6파 철학 하나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도 선종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명상 센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불교 전통의 명상 수련원이 많이 있고 남방 불교권에서는 바사나 테크닉이 각광을 받고 북방인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이제 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요가 명상이 대세가 되겠습니다. 전회에서 버마식 위빠사나의 과행카 명상센터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힌두 요가 명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가 명상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가센터가 이제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파르마트 니케탄 아시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명상센터는 히말라야 산로 리시케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시케시는 히말라야 살록이 있는데 우타라칸드 주에 있고 이 주는 인도 북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데라둔입니다. 데라둔. 2000년 11월 9일 우타라 프라데시 주에서 분리되면서 인도의 27번째 주로 승격되었고 2006년 12월까지는 우타란찰로 불리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티베트 자치구, 동쪽으로는 네팔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이제 히마찰 프라데시주, 남쪽으로는 우타라 프라데시주와 접합니다. 주도인 데라둔은 해발 450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255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전쟁포로 수용소를 설치, 주로 독일군이나 민간인들을 이제 수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기후 덕분에 휴양지로 각광을 받으며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록그룹 비틀즈, 찰스 황태자,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들도 요가에 관심을 갖고 이곳을 찾아 잠시 영성과 요가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본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명상 아시람들이 있지만 파르마트 니케탄 명상센터는 매우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와미 치타다난드가 주석하면서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치타다난드 스와미의 기본 철학은 신과 인류의 이제 성김입니다. 뉴욕타임스나 CNN 기자도 찾아와서 명상 수련을 할 정도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아시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상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람은 정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으며 1000개가 넘는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마다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나 도사가 되어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편안한 명상 분위기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서양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열성적인 힌두 신자나 요가 수련 참가자들은 강가에서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강가 아르티 예, 참석합니다. 강가라는 것은 강을 얘기하는 강. 일종의 이제 서양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누구나 이곳을 찾아서 머무를 수 있으며 최대 15일간 코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있고 싶다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더 연장해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고 듣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듯이 흡연, 음주, 약물 및 카드 놀이는 금지됩니다. 양파와 마늘을 먹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죠.
요가 강좌 코스는 일주일 전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7일간의 요가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스와미 치타다난드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요가 구루죠. 힌두 요가. 그는 힌두 백과사전 11권을 발간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휴머니즘과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저술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각 종교 간의 이해와 공동 역할에도 관심이 큽니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와서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도 정부는 인도가 갖고 있는 유산인 요가를 상품화한다는 전략 아래 요가를 인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 요가는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유연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 정신적 만족을 얻기까지 합니다. 불교가 인도 밖으로 퍼져나갈 때 요가도 함께 따라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달마대사도 중국의 선법을 전할 때 무술과 함께 했습니다. 마셜아트라고 그러죠. 한국 불교도 예전에 선방에서 보면 요가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좌선만 오래 하다 보면 시팅 메디테이션만 오래 하다 보면 신체상의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신 합의를 원칙에서 명상과 요가를 함께 수련했던 것입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요가는 대중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나 다 행복과 평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요가의 상품화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요가 명상을 체험할 수 있게 요가 명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아이디어는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가가 정신적으로는 이제 몰입을 하면서 또 신체적인 어떤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의 요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불교 명상 수행을 하면서도 이 요가는 또는 뭐 어떤 그 다소 그 신체적인 운동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